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 뭐예요? 아, 여은이가 아직 앉아가지고 지금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그쵸? 응. 여은이도 아빠랑 이거 같이 하는 거 도와줄 거죠? 응. 아, 오늘은 아, 여기 카메라지? 여기 보면서 얘기해야 된대. 오늘은 짜잔. 내일 커피 사줄게. 어, 고마워. 커피 사줘요. 응. 오늘은 스팸이 들어간 짜잔 김치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은이가 뿌려줘. 알았지? 응. 그래서 이 김치전 반죽에다가 스팸을 넣을 거예요. 아빠, 여은이 아까 매운 물 찌르는 거 매워도 언니들 혼자서 다 먹었다. 맞아, 여은이 혼자서 다 먹었지. 매운 라면 다 먹었지. 어, 매운 라면이 그 지난번에 샀던 뭐지? 컵누들 우동 맛. 그거 살짝 맵잖아요. 그거 오늘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원래 매운 거 안 먹는데 먹어봤어요. 자, 먼저 캔을 따고. 여은이가 여은이 만져볼 거야. 아, 햄 만져볼 거예요? 응. 기름인데? 미끄미 끊을 텐데. 아이고, 옷에 닦으면 안 돼. 잠깐만. 이거 뭐 휴지 있어요? 아! 않아요. 아빠가 휴지로 닦아주려고 했는데. 먹자. 응. 자. 요리하고 먹을 거야. 어, 요리하고 같이 먹자. 응. 여은이 햄 좋아해. 맞아, 여은이 햄 좋아하지. 응. 지난번에 아내한테 이거 스팸 통 이렇게 여은이가 들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이름 뭐야? 이러면서 물어보더래요. 아까 햄이야 햄. 그러니까 어, 햄 먹고 싶어 햄 이랬다고 했지 여은이. 어, 말 엄청 잘하던데. 자, 여은아 이걸 으깨주세요. 어, 나 으깨는 거 뭔지 아, 알아요? 아, 으깬다 뭔지 알아요? 응. 부시는 거야. 응. 이렇게. 어,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뭔지 알고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 여기 여은이 같이 나오니까 여분은 옆에 하면 되겠다. 여기 자기랑 여은이랑 어. 다른 인종 같이 나와요. 다른 인종 같이 나온다고요? 보셨어요? 덩어리 큰 거. 어, 큰 거 없이 막 부셔야 된대. 여기 큰 거 있다, 큰 거. 부셔주세요. 촉감놀이. 아유, 그 뭐지? 아동용, 유아 용어를 알고 계시는, 육아 용어를 알고 계시는 분. 안녕하세요. 잘생기셨어요. 크림 같아. 어? 크림 같아. 크림 같아. 응. 맞아, 여은이가 잘게 부셔서 크림 같지. 응. 자, 아빠도 좀 도와줄게. 여은이가 낮잠을 6시 반에 일어났어. 아, 여은이가 맞아요. 오늘 낮잠을 자고 저녁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직도 쌩쌩합니다. 지금 깨어난 지, 그지? 아직 5시간도 안 돼가지고. 아마 요거 촬영 끝나면, 생방송 끝나면 이제 자지 않을까 하고 있지. 어, 여은이 잘한다. 다 했다? 아빠가 한번 체크해 볼게. 여은이. 여은이도? 너무 예쁜 부부와 딸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 부어볼까요? 응, 여은이 부어줄게 한번. 자, 여기 끝에를 잡고 여기도 끝에를 잡으세요. 어, 자. 우와. 됐다. 이제 엄마한테 반죽 해달라고 할까? 어, 엄마 응. 반죽 해줘! 응. 네. 자, 짜잔, 이렇게 스팸 덩어리 잘게 부순 덩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보, 취향에 맞춘 엄마, 내가 제가 좋아하는 커피 사줄게! 취향. 어? 내 커피 사줄게! 여보가 빗어줄 거야? 여보가 내 커피 사줄게! 아, 내일 커피 사준다고? 응. 고마워. 응. 완전 스팸 스팸전 되겠는데요? 어, 스팸전. 혹시 네. 비비는 거 여기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여은이도. 아, 그럼 내가 비비겠습니다. 어, 맞네. 여은이도. 여은이도 비벼볼래? 자, 숟가락으로 비벼. 소리를 들리겠습니다. 네, 브로리기어 팔 조심하세요. 네. 주짓수 하고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힘든 만큼 재밌지 않아요? 어, 좋습니다. 자. 자, 아빠가 또 한번 해볼게요. 여운이도. 여운이도 같이 하자. 응. 쉬워. 쉬워. 오, 좋아. 잘하고 있어, 우리. 어떻게 했나 보니. 어, 다 된 것 같아. 이제 엄마한테 이거 드릴까? 여운이가. 응. 자, 어떻게? 여운이가 드릴 거야? 응. 무거운데 이거 들어볼래? 아, 무겁지. 아빠, 엄마 여기. 아, 고마워. 얼른 받아주세요. 네. 아, 됐다. 여운아, 여운이가 뭔데 이거 기름 부을 수 있어? 엄마가, 엄마가 하는 건 어때? 그럼 같이 하자. 같이? 응. 근데 이거 기름은 뜨거워서, 뜨거워서 다칠 수 있으니까 엄마가 하는 거 보자. 여운 더 크면 하면 어떨까? 응응. 그래, 여운 더 크면 하자 그러면. 응응. 여운이란 이름 너무 예뻐요. 네 살인데 키가 큰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밑에 의자 하나 더 있고 실제로도 큰 편입니다. 전체 100명 중에 어, 한 5등 정도 키 순서대로. 엄마, 여운이, 여운이 옆에 왔어. 여운이 옆에 왔죠? 응. 엄마 이거 조금 요리하고 갈게. 응. 조심하세요. 네. 한 장 올리고 갈게요. 불이 너무 센가? 지금 일부러 올리려고. 응. 그거 생각나. 어떤가? 이거 옛날 집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 맞아, 옛날 집에서 이걸로 요리했었지 우리. 이게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뭐 조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팔 좀 조심하세요. 네, 아 그래요. 어, 그럼 요 정도까지만 할게. 응. 카메라를 살짝 옮기자. 자, 짠. 엄마, 여운이가 잘라줄게. 응? 여운이가 잘라줄 거야. 잘라줄 거야? 응. 아, 됐다. 스팸 덩어리 너무 큰 게 있는데? 아, 진짜요? 잘라줄게. 어. 좋죠. 스팸 덩어리 언제? 여운이 잘라줄 거야. 어, 이따가 다 하면 잘라줄까? 응. 여기다 딱 주면 여운이가 젓가락으로 슉슉슉 해서 잘라주자. 응. 뭐든지 지금 스스로 하고 싶은 나이에서. 아, 소래는, 맞아. 소래는 먹는다 하기 깜빡했네. 그때 운동하고 소래는 먹어야지 했는데 사실 그냥 운동을 못 갔어요. 편집하느라고 운동을 못 갔어. 소래는 맛있어요? 응, 맛있더라고. 저는 좋습니다. 여운이 배고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운이는 먹을 수가 없는데 매워서. 여운이는 엄마 우유 줄게요, 우유. 응, 그럼 여운이는 옆에서 같이 우유 먹자. 여운이 커지면 먹을 거야. 어, 여운이 커지면 먹자. 응. 스팸 넣은 거 자주 해 먹어요? 네, 지난번에 한번 해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스팸을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근데 이렇게 많이 넣어보면 풍미가 장난 아니에요. 어. 자기 취향이에요, 이건 100%. 지난번에는 요거보다 조그만한 캔 하나 넣었는데 이번에는 두 배 큰 캔으로 넣었습니다. 여운이 접시 먹으려고. 재밌어? 참치 넣어본 적은 없는데. 참치도 맛있어요. 김치 참치. 김치는 참치랑 잘 어울려. 아이고, 여운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깨질 수 있대요. 이거 깨지면은 다쳐서 아야한데. 그럼 여운이 못 넣을 수도 있어. 조심하자. 대신 이걸 갖고 넣을까? 응. 슉. 슉. 잡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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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다시 잡아봐라, 잡아봐라, 잡아봐라. 슉, 슉. 다시, 다시, 아, 다시. 잡아봐라, 잡아봐라, 잡아봐라. 슉. 잡아봐라, 잡아봐라. 오. 어. 다시, 다시 이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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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그럼 여운이가 해볼래? 잡아봐요, 잡아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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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어, 아, 뭐야. 너무 빨리 들어갔잖아. 어, 아, 뭐야. 다시, 다시, 다시. 근데 이게 너무.
냄새 엄청 좋네요. 아 진짜 좋다. 잡아봐요, 잡아봐요. 어? 어, 잡았다. 아, 놓쳤어. 아, 영희 너무 빠르다. 아빠가 못 잡겠어. 예언이 해줘. 예언이 해줄게. 어, 뭐야, 벌써 잡았잖아. 다시. 잡아봐라. 어, 아, 못, 아, 놓쳤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홍님 덕분에 10kg 뺐다던 애청자입니다. 아, 기억하고 있어. 지금 총 목표 한 20kg까지 성공했네요. 우와. 대박. 저도 좀 같이 시켜주시면 안 되나요? 나도 20kg 빼고. 어? 이야! 이야! 아, 뭐야. 거기까지 가면 잡을 수가 없잖아. 어, 이거 타는 것 같은데? 어, 안 타네. 안 탔네. 응, 안 탔어. 같이 해줄게, 응. 근데 요거는 뜨거워서 아빠가 뒤집어줄게, 알았지? 여운이는 엄마 같이 하는데. 아, 이거 뒤집는 거? 뒤집는 거네. 여운이 지난번에 계란 후라이 해줬었지. 아, 계란 후라이. 그렇죠, 엄마 같이 깔끔. 해줘도 돼. 같이 해줘도 되지. 근데 이거는 너무 커서 안 되고 계란 후라이는 조만하니까 되거든. 다음에 계란 후라이 할 땐 여운이가 또 도와줘, 알았지? 어, 우리 아침에 엄마랑 같이 밥도 했잖아, 그치? 응. 어떻게 했었어? 생각나? 어, 맞아. 쌀을 막 이렇게 섞었지. 여운이, 형님 저 계속 넣고 싶어가지고 새까만 밥 먹었잖아요. 맞아, 오늘. 그 밥하는 거 도와준다고 했는데 흥미를 모르고 확 쏟아, 여원이가 확 쏟아가지고 진짜 밥이 완전 진짜 새카만 색 완전 새카만 흥미밥이 만들어졌습니다. 맛있었어요, 여원아. 댓글 한 번만 읽어주세요. 홍님 너무 잘생겼고요. 아내분 목소리도 이쁘시고요. 여원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김치전 먹어볼까? 여원이가 다져준 스팸으로 넣었지. 어, 괜찮은데요? 여름이 돼서 입맛 없는데 홍님이 드시는 거 보면 제가 다 배불러요. 아, 감사합니다. 아, 참, 이 김치가 그래서 아내가 하나를 시켜야 되는데 주문을 했는데 안 한 줄 알고 하나를 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치가 8kg나 있습니다. 근데 김치 냉장고가 없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 어, 뭐야. 이야! 잡았다! 여은이 글 못 읽어요. 아직 3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빠 대박. 아직 태어난 지 아빠 대박. 3년이 채 안 됐. 야! 아, 뭐야. 너무 빠르다. 그죠? 아빠 대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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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아요? 사례 드린 거 아니에요? 양꼬치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기대된다. 요거 다 굽고서는 양꼬치 먹으려고 합니다. 요건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양꼬치는 찬물에 해동하고 있는데 거기 걸렸어. 짜잔. 아이고, 그래 좀 주세요. 아, 네. 조금 센 거. 자, 100g에 핸드 마침 1 플러스 1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내려갈 거야? 어디 가고 싶어? 엄마한테 가고 또 오고 거 올 거야. 아, 엄마가 갔다가 또 올 거야? 잠깐 앉아 있을 엄마 우유 줄게. 아, 엄마 우유 주신대. 그럼 조금 앉아 있을까? 아니, 조금 내려갈 거야? 자, 슈. 자. 아빠 여은이. 아, 여은이 이거 찢는 거 도와준다고 했지? 아, 찢는 거. 자, 여은이가 이렇게 그럼, 해주세요. 아빠 여은이가. 다시 앉아줘. 아빠가 있어. 첫 판이니까 네. 간을 좀 봐주세요. 아빠, 조금 얼리 뜨겁지 않게. 네. 간을 봐주세요. 네, 간을 봐줄게요. 어, 탄다. 불 올려야 돼. 내가 할게 돼. 네. 아빠 좀 밑에다 하는 거. 여운이 나오면 댓글 수 늘어나는 거 인정합니까? 인정.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말고 위에서 이렇게 쫙쫙 조그맣게 이렇게. 아 하나씩 이렇게 먹기 좋게요? 아니요 그 간볼걸 간볼걸 아, 너무 크게 맞네. 크게 너무 크게 붙였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아마 스팸 들어가서 아빠가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김치전! 짜잔. 맛있어. 응. 괜찮아? 응. 먹을 수 있겠다. 아 근데 여은이는 좀 매울 것 같은데. 여은이 한번 이거 먹어볼래 그러면? 응? 양파? 김치. 배추. 응. 그냥 하나도 안 매울 거 여은아. 응. 맛있다. 맛있다? 응. 지금 김치가 그 부분은 어떻게 매워? 왜? 매워. 아, 물이 있어요? 응. 어때? 괜찮아? 한번 또 먹어볼래? 응. 아니야. 미안해. 여보 한입 드셔보실래요? 먹어보세요. 맛있죠? 좋아요. 역시. 아. 아빠, 이제 여은이 덕분에 오늘 받은 스트레스 눈독듯 사라졌어. 고마워. 여기서 아, 친구가 여은이한테 고맙대. 아빠 친구가? 여은이 여기요. 아빠, 응? 이제 끝난 거야? 응. 이제 계속 아빠는 할 건데 영원이는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해도 돼. 알지? 응. 내려갈래? 아니 우유 먹을까? 우유 다 먹고 내려올래? 응. 탔어. 탔어. 어떡해. 안 돼. 안 돼. 아 이거 스팸 넣으면 맛이 어떻게 다르냐면 어떻게 다르죠? 그 스팸에 그 햄 그 가공육의 그 감칠맛 같은 게. 응, 감칠맛이 되게 좋아. 아빠 내려줘. 내려줄까요? 응. 나 되게 쉽고 쉽게 딴 거 별거 안 내도 김치전이 맛있어져요. 근데 이런 햄맛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스팸을 다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게 그냥 밀가루 반죽이면 뭐 김치 맛이랑 밀가루 맛이랑 해서 뭔가 좀 심심하고 아쉬운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걸 먹었을 때 오! 스팸이네 이런 느낌 저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뭔가 맛이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기름지면서 뭔가 이렇게 고기 맛 살짝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양념이나 김치국물 이런 거 안 넣어도 간이 되었으니 짜니까 또. 양념이나 김치국물을 따로 안 넣어도 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김치전은 뭐 많이 안 넣었지만 근데 그렇게 짜지 않은데요 이거는? 간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반죽을 좀 싱겁게 했어요. 아, 반죽을 일부러 싱겁게 했대요. 영훈이 지금 이불 만지면서 먹고 싶어서. 아. 영훈이 지금 이불에 누워있습니다. 졸린가 봐. 요즘에는 누워서 먹는 거. 짭짤한데? 응? 그죠? 짭짤하죠? 응. 먹다 보니까 살짝 짭짤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짭짤하면 딱 먹기 좋은 짭짤함인 것 같아요. 메인 메뉴가 김치전입니다. 아 방에서 놀 거야? 엄마랑 그래. 놀자. 엄마 어 지금 괜찮아졌어. 아빠 좀 쉬었잖아. 여기 우리 방에서 놀자, 알았지? 조금 놀고 우리 씻고 잘 준비하자. 아가 너무 늦게 자요, 오늘.
내일 늦잠 자면 또 어린이집 늦는 거 아니야?